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르츠 콘서트 콘서트 마스터 윤상일입니다. 이번 3월 25일에는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아르츠 콘서트 렘브란트 바흐를 만나다 편이 진행이 되는데요.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6명의 예술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그 중에서도 3명의 화가 바로 렘브란트, 루벤스, 카라바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. 제 뒤에 보시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. 바로크를 렘브란트만큼 가장 잘 표현한 화가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3월 25일 공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두 번째 화가입니다. 루벤스입니다. 뒤에 보시면 루벤스의 그림 보이시죠? 아마 바로크 역사상 바로크를 가장 외형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묘사한 화가 중에 하나가 바로 루벤스인데 이 또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공연장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세 번째 화가입니다. 카라바초죠? 바로크를 여러 제쳤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화가 중에 하나가 바로 카라바초인데요. 카라바초가 사용했던 극명한 명암 대비와 또 역동적인 빛도 여러분들이 공연장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저는 3월 25일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